자, 포스트 러브 코사인 만드는 거 보여줄게. 여기에 각을 AB, C라고 하고요. 여기를 변을 AB, C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90도인 선을 하나 그릴게. 여기 각도 B다, B. 네.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게. C 곱하기 코사인 B 아닐까? 이거 혹시 기억나니? 넓이요. 넓이 아니야. 다시 데피니션으로 한번.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C면 C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밑변에 물리태 항상 그렇지. C 사인 세타가 요게 내가 쌤은 요걸 엄청 강조해. 왜냐면 이게 쓸모가 되게 많고 대단히 많은 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. 네. 내가 이걸로 진짜 엄청난 많은 공식 다 만들 수 있다. 교과서에 있는 거 대부분 설명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걸로. 지금 심지어는 이 first love cosine조차도 지금 요거의 일부분을 잠깐 활용을 한 거죠. 똑같이 이쪽에서도 여기 이제 C라고 하고 네. 여기 B니까 이쪽 여기 직각삼각형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됩니다. 그럼 저 파랑 빨강 이렇게 더하면 그거 A 아니냐? 맞아요. 그게 공식이야. 이게 제 first love cosine이야. C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. 그러니까 C, B, B, C로 외화하던 게 이거야.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? 그냥 만드는 법으로 한번 만들어봐.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. 물론 암기는 중요하지만 암기보다 더 나은 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유를 완전히 파악하는 거지 뭐. 깔끔하지? 네. 길지 않아? 미국에서는 왜 안 가르쳐줘요? 몰라 나도.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닐까? 아,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안 가르쳐서 좀 아쉬워.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버리잖아. 그럼 네.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나오니까 더 해서 B다 이렇게 해서 그게 B는 하고 A 코사인 C, C 코사인 A가 나오는 이유가 되거든. 나중에 너가 한번 시간 나면 꼭 한번 설명 좀 부탁해.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느낄 수 있을 거야. 자, C는 하고 굳이 안 쓰기로 네. 할게요. 저기 first love cosine은 증명하는 방법이에요. 너무 어렵진 않았니? 네, 괜찮아.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꼭 해줘. 쌤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보여주는 걸 좋아해. 근데 물론 귀찮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싫지. 너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증명 같아. 아 이거를? 네. 그래. 난 아직 못 봤어. 이거 쓰시는 선생님을.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. 아 그러면 좋다. 이제 어렸을 때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. 와 이런 거였잖아. 그래서 네 나중에 요런 두 가지 좀 해보면서 그런 좀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길 바래.